기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97회 자 이번 시간은 잠이 없는 닥터K와 꾸준히 시청하시는 노창희님의 1대1 또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자 노창희님이 방송 중에 채팅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거래량 부분 주식 기초 강의 잡음이 많고 해서 제가 1회부터 3회 다시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들어오셔서 질문 주셨습니다 그럼 또 답변을 해 드려야 되겠죠 장대 양봉이 거래량 장대 양봉으로 상승시 거래량 폭증은 매우 중요한 변곡점인데 간혹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떠한 참고할 점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종목 세 종목을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자 현대차 현대차 17년 3월 현대차 17년 3월 자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이런 부분이죠 자 제가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채팅 나눴지 않습니까 자 거래량 쓰면서 장대 양봉이 있어도 목표치 인근에서는 그 이후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방송 펴기 전에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 목표치라 하면 자 현대차의 경우는 자 여기 상승 전에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도 되겠습니다만 자 일단 두 가지 보여드리죠 자 여러분들 닥터K 방송을 잘 좀 들어보십시오 1대1로 이렇게 설명드리면 상당히 고급 과정들 다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디 가서 잘 이렇게 설명 안 해줄 겁니다 아마 노창희님한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다른 분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13만 한 6천원 가량 되죠 13만 5,500원 일단 적어놓죠 13만 5,500원 그리고 상승시 15만 1,000원 정도니까 그러면 얼마 차입니까 15,000원 정도네 그죠 15,500원 여기서 이만큼 오를 때 15,500원 올랐습니다 자 15,500원 그러면 여기서 오를 때 얼마만큼 올라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15,500원 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14만 1,000원이죠 그럼 15,500원이면 15만 6,500원 자 15만 6,500원이 어딘가 하면요 자 여기 라인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제가 딱 첫눈에 보고 저는 그걸 캐치했거든요 자 추세상에서 여기서 이만큼 15,500원 반등했으니까 여기 추세상에서 오를 때 15,500원 하면 15만 6,600원 정도 라인이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 돌파를 했으니까 박스권 하면 되거든요 15,500원이니까 16만 6,000원 정도 되죠 16만 6,000원 어딥니까 여기잖아요 16만 6,000원 박스권으로 이 박스권을 돌파했으니까 그 박스권만큼 얼마나 갈 거냐 똑같은 폭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목표치 인근 살짝 넘어선 슈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슈팅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슈팅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양봉이 서도 이렇게 목표치를 달성하고 난 이후에는 쭉쭉 더 가기보다는 목표치 인근에 닥터K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목표치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 흔들림은 조심해야 되고 흔들림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대 양봉에 장대 거래가 서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이 심했다 이렇게 차트상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 최근 모습도 그랬다 하셨으니까 또 한번 보죠 현대 엘리베이 이게 그냥 엘리베이입니까 저는 뭐 잘 모르는 종목이라서요 자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 최근 장대양봉 아 이것도 장대양봉 이후에 흔들림이 좀 있었다 그 말씀하는 거죠. 자 이것은 돌파했으니 자 이렇게 돌파했으니 여기를 돌파하고 여기를 이렇게 돌파했으니 여기 장대양봉 쓰고 아 거래량 급증 좋죠. 아 노창희님 공부를 좀 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따라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좋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이렇게 밀려버리는 것은 시장 영향이겠죠. 이해되시죠? 최근에 시장이 얼마나 많이 밀렸습니까? 이 모양은 저는 딱 보면 뭐하고 비슷한지 딱 눈에 들어오는데요. 자, 이마트하고 좀 비슷하죠. 자, 이것은 옆으로 놔두고 하겠습니다. 그래야 확인이 되니까요. 가버렸네.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주식을 좀 오래 보시면 나중에는 눈에 착착 잘 들어옵니다. 아까 이마트하고 비슷하다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그죠? 돌파 이후에 눌림목, 돌파 이후에 눌림목, 다시 가는 패턴. 그래서 이 패턴은, 만약에 가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가지고 계시면 가지고 계신다. 가격대 한번 올려보십시오. 만약에 여기 돌파할 때 샀다면 잘 했겠고, 자, 여기 볼린저 밴드도 삐져놓고,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여기가 전고점 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익 실현 하면서 챙기면서 나왔었어야 되겠죠. 여기 위에가 다, 저항권이거든요. 그리고 목표치도 이렇게 보시면 목표치 인근까지 다 왔다. 그래서 장대 양봉의 거래량 급증은 좋으나 시장 영향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표치 인근까지 왔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대림 BNCO 이거 저번에 제가 봤던 종목이죠. 적어야 되겠네요. 대림 BNCO 아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앞전 종목들과 무엇이 다른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역배열이거든요. 역배열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까지 이평선들의 저항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여기서 가볍게 조정받고 돌파를 더 강하게 해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20일의 저항선에서 그냥 저항을 받고 두드려 맞아 버리니까 그냥 다시 하락추세 돌아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식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하락할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역배열이 아니라 정배열로 돌아섰을 때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이거 저번에 캡처도 해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더 복습하는 개념으로 캡처해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이것은 결론적으로 장대 거래의 장대 양봉이나 하락 추세니까 그것이 상승 추세와 다르게 아직까지 완벽하게 상승을 해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이것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어야 되냐 하면요. 저번에 기억나시죠? 저하고 방송했을 때. 기억이 나는 대로 제가 말씀드린다는 거는 저는 그 분석 기법이 항상 몸에 배어있고 일정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여기서 하락하던 주가가 돌파를 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조정받고 난 다음에 적어도 마지노선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가장 더 좋겠고요. 이렇게 적어도 여기서 주가가 움직였어야 되는데 힘없이 다시 다이렉트로 밀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올라가도 자꾸 이렇게 밀려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장대 거리를 세웠다면 자 마지노선이 여긴 겁니다. 마지노선이 여기서 왜냐하면 여기는 자 깨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기 반등의 신호탄인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선거까지는 좋았습니다만 조정을 이 정도에서 멈추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다 밀리고 하다가 탁 이렇게 턴을 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반등할 때 반등을 강하게 못하고 자 이평선에서 당연히 저항받는 자리에서 그냥 저항을 받아버리니까 이것이 큰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인근을 신호탄으로 생각하고 매수에 가담했다면 그것도 좀 빠른 매매이긴 합니다만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이 시점에서는 손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종목 아직 정리 안 하신 것 같은데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거 올라가 봤자 또 다시 6,500원 가면 또 밀리거든요, 여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크게 네. 크게 이 종목은 저번에 가지고 계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빨리 들고 놓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선택은 노창희 님이 하시고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되셨으면 1번 자 오늘 주말인데 아침 일찍인 시간인데 바쁜 일도 있으신 것 같은데 또 방송한다고 닥터K 방송한다고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은 방송할까 그 부분이 현재 저는 최고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 성격이기도 한데 제가 한 군데 몰두하게 되면 몰입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것은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나쁜 점도 있습니다만 저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닥터K TV 앞으로도 좀 더 봐주시고요. 주위에 추천하실 분 있으시면 추천하셔도 저는 자신 있게 제 방송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공부할 거리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잠깐 닥터K TV 구독과 추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방송은 닥터K TV 되어 있는데 유튜브에서 그냥 닥터K 치도 나옵니다. 닥터K 치시면 되겠고요. 자, 최근에 업로드한 방송들이 이렇게 쭉 있고 제가 주로 하는 방송들이 요즘에 오늘의 주식시험 그리고 주식기초강의 그리고 실전매매 방송 이렇게 예전에 많이 했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목록이 있죠. 주식기초강의 오늘의 주식시험 그리고 주식생초보탈출기 자 그리고 닥터K의 이 주식이 궁금하다. 자, 지금 닥터K라는 말 앞에 달린 건 다 주식과 관련된 겁니까? 실전매매 하이라이트 그 다음 41분의 실전매매 방송 돈을 플러스를 만들든 마이너스를 만들든 다 올려놨습니다. 그 부분에 간략하게 수익 공개한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실 부분 있으시면 참고하시고요. 주위 분들에게 공유 주실 수 있거든요. 공유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를 플레이하고 나면 밑에 이렇게 시계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그 다음에 여러가지 카톡 이런데 다 보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하시고요. 닥터K TV 공부할 거리 많이 있다. 공부 좀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